저희들이 추진해 왔고 지금 진행되어 보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과제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표준 산업 분류석에 이 족보를 한번 넣어보자 하는 게 저희의 과제입니다. 아시다시피 프랜차이즈는 제조, 유통, 소매, 서비스 이렇게 전 분야에 걸쳐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업이 이제 발달됐기 때문에 특별히 산업에 어떻게 지분을 하니까 분류표가 없어요. 족보가 없습니다. 대부분 지금 저희들 뭐 표준 산업 분류표 보면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임업 농업부터 해가지고 기술 제조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? 그 중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 외식 산업 중에 외식 프랜차이즈 쪽에서 보면은 족보를 찾아보려고 그러면은 프랜차이즈 없어요. 어디에 우리가 준용을 들어버리냐 하면은 도소매 숙박 도소매로 갑니다.